17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모두 제외됐지만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차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가 대규모 미국 현지 생산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IRA 수혜가 현지 점유율 확대에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IRS는 17일 2022년에서 2023년식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의 볼트, 이코녹스,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등 IRA 보조금 지원 대상 총 22개 차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IRA는 이들 차종을 구입할 경우 대당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북미산 부품을 써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대상인데요.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거나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 절반인 $3,750를 줍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아쉽습니다. 현지에 아직 전기차 생산 시설이 없는 만큼 전기차 종이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제네시스 GB70은 북미에서 조립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일본과 독일차 브랜드 역시 올해는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배터리사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수혜 차종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 제조사는 LG에너지 솔루션, SK온, 파나소닉 정도입니다. 세 곳 중 두 곳이 한국 기업이죠. LG엔솔은 이날 보조금 지급 대상인 GM 차종에 모두 배터리를 공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딜락 리릭은 물론 블레이저, 볼트, 이코녹스, 실버라도 등이 모두 LG엔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포드 차종 중에도 머스탱과 이트랜짓 등에 LG엔솔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SK온 역시 주요 협력 대상인 포드 F-150 라이트닝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은 구매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조금 지급이 발표된 차종의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K-배터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LG엔솔과 SK온이 미국 내 생산기지를 대거 확충하고 있는 만큼 IRA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최고 협력자로서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배터리의 수혜는 드러난 것 이상입니다. 일부 현재 납품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고객사 간 합의에 따라서 공식 발표되지 않은 차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IRA의 이번 명단엔 테슬라 차종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IRA 수혜 차종 명단은 마중물일 뿐 향후 미국 내에서 K-배터리의 입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복수 조인트 벤처를 통해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IRA 장벽이 무력화한 가운데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K-배터리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신규 고객사 확보에도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LG엔솔이 건설 중인 애리조나 공장의 경우 상당 물량이 테슬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일본 등 경쟁국들도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LG엔솔, SK온과 함께 3대 수혜 브랜드가 된 파나소닉은 오클라호마에 총액 50억 달러 규모의 새 배터리 공장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네바다, 건설 중인 캔자스 공장에 이어 세 번째 미국 생산기지를 구축해서 IRA 수혜를 누리겠다는 보석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